MD EX 3편은 2024년에 나온 걸로. 2년 뒤죠? 2년 텀이니까. 네. 왜 그렇게 나온 줄 알아? 개발 기간 아닌가요? 아니야. MD EX 익스펜시브라서 네. 돈을 2년 동안 모아놓고 2년 동안 모아놓고 그러니까 유니콘 가서 돈 샀다. 네. 2년 동안 돈 모아라. 그다음부터 사라. 아. 비싸니까. 그렇죠. 자, 2월 말에 아주 핫했던 프라모델 발매 소식이 있었지? 네, 있었죠. 바로 MG EX로 발매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내가 기억하기로는 주말에 예고편 공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네, 아마 주말 맞을 거예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말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 뭐 시청자분들도 관심도 많고, 우리도 이제 오 이게 나와? 하면서 너무 관심도 커져가지고, 뭐 어떨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얘기도 해볼 네. 겸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실제로 MG EX 스트라이커 프리덤 건담이 아직 공개된 정보라고는 홈페이지하고 PV 영상이 전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로는 좀 부족한 게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MG EX는 저번에 2020년 9월에 발매했었는데 이번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발매되는 거면은 약 2년 만에 나오는 거네. 네, 정확히는 2020년 9월에 그 MG EX 유니콘 건담 버카가 출시된 거였죠. 그 제가 또 이렇게 실물 가져왔거든요. 가까이 좀 이렇게 해줘. 이거요? 살짝만 조금이라도. 어우 실물 가져왔는데. 뭐요? 아 LED 이거다. 상당히 큽니다. 제 손만 하더라도 손을 넘는 크기. MG라서 이 정도 한데 베이스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우 LED 막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물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실물이 박사방 오프라인 매장 오시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이게 MG EX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박사방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9월에 발매했던 네. 유니콘 건담 버카가 가격이 2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76,000원이었는데 네 그렇죠. 엄청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LED가 되는 것도 좋고 가동성이 좋은 것도 좋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진짜 엄청 많이들 말씀하셨더라고요. 비싸긴 비싸지. 이 정도면 PG를 PG 가격이랑 버금간다라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차라리 LED 유닛을 빼고서 좀 저렴하게 나오면 안 되냐라고. 왜냐면 LED 유닛이 10,0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도 이제 10만원 정도가 저렴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MG가 거의 뭐 PG랑 가격대가 비슷해지려고 아무리 뭐 LED가 들어가고 해도 네. 너무 비싸니까 사실 살 엄두가 안 나긴 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얼마 나오려나 가격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LED 유닛이 빠지면 15,000엔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LED 유닛만이 이게 특징이 아니잖아요.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은 내부 코팅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지 얼리시드랑 좀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피지 얼리시드랑 비슷하다고 많이 비교를 하니까 23,000엔 정도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당연히 베이스도 들어가고 코팅값도 많이 비싸기도 하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 가격이 올랄 거다라는 분들 계세요. 그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메탈베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27,000엔으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최소 15,000엔 최대 27,000엔 그 정도로 사람들 대부분 예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도 메탈빌드가 27,000엔에 발매했으니까 네 그렇죠. 설마 하니 메탈빌드보다 비싸겠어 이런 마인드로 네 그러니까. 그냥 넘으면 진짜 약심 없는 거죠. 27,000엔 넘으면 네. 메탈빌드를 사지 뭐 사실 맞죠. MG로 산다 이 의미는 사실 퇴색되긴 하지. 메탈빌드가 완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식을 돈 더 주고 산다? 그건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해. 만약에 MG EX가 MG 익스트림의 약자인데 네. 한간에는 익스트림이 아니라 익스펜시브라고. 아 매우 비싼 매우 비싼 MG MG 비싸다. 아, MG인데 비싸다. 네. 가능성 있어요. MG 익스펜시브. 네. 익스트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한마디만 근데 저도 아까 비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서 좀 생각난 게 맨 처음 스타트를 비싼 금액으로 끊었으니까 유니콘 건담으로
두 번째도 당연히 그거랑 비슷한 가격이거나 높은 가격을 출시하지 않을까. 그거는 거의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나와달라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한 대략 2만엔대. 네 맞아요. 2만엔 초반엔 초반대. 네, 그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게 가장 합의점을 본 가격 같아요. 네. 기믹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면 네. 내부 프레임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확실히 눈에 보이긴 보여요. 네 그렇죠. 누가 봐도 보일만 하죠. 이번에 그 공개된 거 실물로 전시해 놓은 거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프레임만 딱 하고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아 내부 프레임 굉장히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보이잖아 만약에 외부 분장으로 네. 가려놓으면 그렇죠. 내부가 안 보이니까 네. 반다이가 내부 프레임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프레임의 90%가 외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반다이가 생각이 있었다면 반다이가 좀 더 신경을 써줬다면 내부 프레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을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추가 정보가 더 공개돼봐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외부 무장에 대해서 뭐 나온 것들은 아예 일절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클리어 파츠 들어있는 네. 한정판이 나오려나? 아니면은 몇 주 전에 나왔던 네, 캠브. 풀 메카니스 캠브는 초현종으로 클리어 파츠랑 네. 그냥 일반 외장 파츠랑 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만약 이것도 좀 특별하게 네.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출시 기념으로 초현종으로 클리어 파츠를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걸로 만약에 판매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처음 판매할 때부터 대박 치지 않을까. 근데 가능성 있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그 MGX 유니콘과 버카가 예약 판매로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뇌피셜이긴 한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약 판매 분량으로 그렇게 넣어서 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그렇게 안 돼도 한정판으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간 그런 걸 출시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기대되는 게 한 개 더 있죠. 이번에 공개된 걸로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에 그 빛의 날개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빛의 날개가 들어있고 클리어 파츠도 동봉되어 있는 그런 한정판을 내주면 진짜 더한 나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마무시해지겠죠. 거의 뭐 그것까지 들어갈 수 없는 풀세트 아닌가? 그렇죠. 내가 봤으면 3만원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더 욕심내면 빛의 날개 LED 유닛까지 해가지고 촥 빛이 나는 어우 가격 리얼 엔딩 익스펜시브. 네, 진짜 비싸지는 거죠. 익스펜 진짜 익스펜시브. 그렇죠. 그럼 출시일 언제지? 출시일 언제더라? 출시도 또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추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개는 2022년 봄에 발매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2022년 9월에 발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 공개할 때 마지막에 보면은 봄에 릴리즈 한다고 발매한다고 네, 그렇죠. 써 있었긴 했는데 봄이라면 3, 4월쯤에 나온다고 네. 대략 뭐 2월 중순에 공개했으니까 거의 뭐 한 달도 안 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그냥 아예 출시를 해버린다. 그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보통 뭐 이런 거는 예약 접수를 먼저 하지 않나요? 네. 예약 접수를 해가지고 발매를 하면 말 그대로 3, 4월 그쯤에 예약을 접수를 진행하겠죠. 이전에 유니콘 건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유니콘 건담이 7월에 예약을 진행하고서 9월에 발매를 했거든요. 그럼 2개월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봄에 접수를 해가지고 2개월 뒤에 발매를 하게 되면 6월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6월에 발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언제부터 예약 접수라는 말만 나오고서 똑같이 7월에 접수를 하고 9월에 발매를 한다라는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틈을 두고? 네. 왜냐하면 아직 공개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차차 해가지고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게 맞지 아직 기대감이 더 끌어오르기도 전에 아 발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네. 제가 프라모델 말고 뭐 딴 데 이제 환생이 바빠서 신경 못 쓰셨던 분들은 네. 그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나온 거 몰랐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네, 그렇죠. 거기서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더 많이 알고 네. 예고편도 좀 몇 개 내고 네. 이미지 사진도 좀 낸 네.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3, 4월에는 아니고 네, 그렇죠. 좀 나중에 네. 이런 식으로 일단 2022년에 추가 하나 된 거지. 하나가 추가 된 거지. 이제 기대 상품이 일반 등급에서 기대되는 상품들이 많긴 했는데 네. 이번에 약간 조금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또 공개해가지고 기대작이 하나 늘어났어.
또 MGEX는 코팅하다 보니까 뭐 네.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나올까가 사실 많이 궁금하네. 네, 저도 900회 궁금한 게 과연 그 무게를 관절이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관절 구조는 설계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외에도 뭐 추가적인 기믹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MGEX 3탄 그거가 전 진짜 궁금하기도 해요. 스트라이커 프리덤 다음으로 뭐 제타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아 그다음에 엑시아가 나온다는 뭐 소문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 안 했으니까 뭐가 될지도 이제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GEX 3탄은 2024년에 나온 걸로. 2년 뒤죠? 2년 텀이니까. 네. 왜 그렇게 나온 줄 아나? 개발 기간 아닌가요? 아니야. MGEX 익스펜시브라서 네. 돈을 2년 동안 모아서 있지. 아. 2년 동안 모아서 있고 비싸니까 유니콘 네. 거 저번에 샀다. 네. 2년 동안 돈 모아. 직장한 거 사라. 아. 비싸니까. 그렇죠. 가능해요. 그럼 뭐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고.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네, 그렇죠.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우니님처럼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관해서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pensive.